지진으로 일주일 미뤄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. 특히 포항지역 예비소집에선 지진에 대한 수험생들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긴 설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포항지역의 수능시험 예비소집은 예년과 달랐습니다. 수능 부정행위가 아닌 내일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이번 시험이 지진 때문에 연기되었기 때문에 재난구조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지난 15일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된 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거둬들였던 수험표도 다시 나눠졌습니다. 내일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. 밤사이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 지나가서 다 같이 잘 치게 됐으면 좋겠어요.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포항지역 각 시험장엔 소방관과 경찰관뿐 아니라 건축구조기술사와 의사 등 13명이 배치됩니다. 입실 완료 시간인 8시 10분 전에 상당한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은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포항 밖에 마련된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. 경산이나 영천 그리고 또 경주 등에서 이미 우리가 예비시험장을 12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. 여진 발생 시 책상 아래 대피, 운동장으로의 피신 등 감독관의 상황별 판단을 돕기 위해 포항의 모든 시험장 12곳에 지진계가 설치됐습니다. 하지만 여진 규모가 어느 정도면 대피시킬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판단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유덕입니다.